곤란한 경우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하고 축복을 받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은 곤란한 경우들을 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참 어렵죠. 새까만 구름이 앞을 가리우면서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때 그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지 못한 채 낙심 가운데 지나쳐버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생길 때 좋은 일이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든지 아니면 소망이 생기든지 간에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버리면 낙심 가운데 지나쳐버리면 아니면 참 좋은 일 생겼다 참 우연치곤 참 정말 좋은 행운이네 라고 지나쳐버리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무신론자처럼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또 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또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지식적인 교육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듣고 또한 남들과 대화하고 또한 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리 가운데 생긴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믿음으로 내려오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무신론자처럼 살아요.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어떻게 해요? 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지만은 느끼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살아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신론자들이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같은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의 말씀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5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시편 5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시편은 57장, 58장, 59장에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그 설명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설명을 해놓았는데 57장에 이런 설명이 있죠. 다윗의 믹담시, 그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런 실을 없는 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 성전 앞에 양쪽에다가 시편을 각 편을 각 장들을 두루마리로 적어서 이렇게 쭉 꽂아놓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가 자기 입장에 자기에게 맞는 시편을 꺼내가지고 울면서 그걸 읽으면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쁘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런 시를 자기에게 맞는 그 시를 읽으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믹담시 가운데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쓴 것이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알다스엣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디스트로이나 주님이시여 나를 멸망케 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죽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피해서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그 엔게디라고 하는 그 사막이 있는 곳에 거기 한 동굴 속에 깊이 숨어 있는데 근데 사울이 거기까지 잡으러 왔다가 다윗이 그 속에 있는 것은 모르고 그 굴에 들어와서 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정말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경험을 상기하면서 그가 시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섭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위험을 그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섭리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계획적으로 디자인해서 설계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섭리는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섭리예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섭리를 얼마나 느끼고 사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보지 못하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는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어떤 때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떤 것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주님께서 허용하시고 이게 다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쭉 훑어내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다. 주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다. 여기에 보세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높으신 하나님께 그가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높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왕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마귀가 우리를 쳐서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그보다 더 왕보다 더 높고 마귀보다 더 높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계하려고 애를 쓰는 악한 영들보다 더 높이 들리신 하나님께 섭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 3절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는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그 동굴 속에서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지금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바로 입구에서 지금 드러누워 있어요. 자기는 저 깊이 숨어 있는데 숨도 쉴 수가 없어요. 막막해요. 그럴 때 그들은 그의 이빨은 창과 같고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러나 여러분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인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의 어려움, 부모의 어려움, 친척의 어려움, 어떤 때는 교인들의 어려움, 친구들의 어려움, 병이 나서 어려움, 모든 스트레스의 어려움들. 그럴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해도 그보다 높이 하늘에 앉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섭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배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이것은 실수로 같은 성경 말씀을 타이프를 잘못 친 게 아니에요. 이건 두 번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쫓겨다니고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왕이 저 앞에 지금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정되고 또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더 높으신 주님께서
이 일의 섭리로 도와주실 것을 믿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의 터치가 있어야 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의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 섭리가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앞이 깜깜할 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저쪽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소망을 가지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무슨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야 소망이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어떻게 할지라? 기다릴지라. 여러분 주님의 섭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60, 70, 80, 90, 100세 살면 죽어요.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옛날에 제가 젊을 때 설교할 때, 우리가 60세를 살면 참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엔 100세를 살면 그래야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게, 오래 살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사람은 한 100년 살다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때 200년 걸리고 500년 걸리고 1000년 걸리니 우리가 사는 우리 생애의 이 고스팬, 우리 생애의 한 바퀴 가운데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생기기 때문에 못 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당하는 일들과 어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참 어려워도 나중에 지나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때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나 아 그랬었구나.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오실 것이니까 적어도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생애 가운데서 보지 못할 주님의 섭리의 역사가 많다 그 말입니다. 참아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 성령께서 말이죠. 어떤 때 우리가 억장에 막히면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의 중보자세요. 성령님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in all things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든지 나쁜든지 어떤 일들인지 전부 다 나중에 전부 다 끝에 가서 보면 주님의 섭리의 뜻을 다 이루게 된다. 선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엔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 다음에 마지막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 우주에서 맏아들 돼요. 온 우주에서 다니면서 그들에게 간증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가르치는 입장일 수 있는 왜? 범죄했다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했다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즈음에 갔다가 구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맏아들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맏아들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주님의 섭리가 무엇이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나중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서 영원히 살게 하실 때까지 모든 그 국면 단계 단계마다 스텝 바이 스텝 주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참 겉으로 볼 때 참 한심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이해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의 섭리가 항상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각 부분들만 이렇게 따로 떼어서 늘어놓으면 참 이상할 거예요. 심장이 뚝 떨어져가지고 두근두근 확 뛰고 있고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이상할 거예요. 참 보기 흉측하고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전부 다 연결시켜 놓으면 기가 막힌 창조물이 생겨요. 어마어마하죠. 좀 파괴한 창조물이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어떤 때 사건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일 하나 저거 하나 오늘 또 내일 모레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내 일생을 처음부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날 때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한 줄로 쫙 엮어놓으면 이것은 기적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의 기적의 고리가 쭉 있는 것이 아라리아리 꿰어서 모든 것이 무엇하여서?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계도, 이 시계도 말이죠. 부품들을 끌러가지고 이렇게 팽개쳐 놓으면. 저는 옛날에 제가 그 어릴 때 전 시계를 몇 개 잡아먹었습니다. 시계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잘 가나? 이렇게. 그것 좀 보기 위해서 뜯었다가 망가지고 몇 분 그랬죠, 제가. 근데 이제 뜯어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맞추지 못하니까 이제 버리죠. 근데 뜯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보기 흉측해요. 근데 그걸 잘 맞춰서 놓으면 기가 막힌 기계로 변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 말이죠. 사실은 내일이 안 보이고 어제는 또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 하루밖에 없었던 날. 오늘 하루, 왜냐면 오늘 하루에 닥쳐오는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제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플 때 감기 걸려서 콜록 걸리고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지난 일은 자식도 귀찮은데. 여러분, 그래서 그래야 안 그래요? 자식도 그렇게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도 귀찮아요. 감기 걸리면. 그렇죠? 그런 우리, 이렇게 연약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부분인 오늘 하루밖에 없거든요. 하루도 아침만 아침, 점심, 저녁은 저녁. 어떤 때는 먹을 거 하나밖에 안 보이죠, 또. 배고플 때는. 그렇게 우리는 부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천천히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섭리로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절망적인 야곱이 꿈에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가 생각해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이 우주의 큰 일만 관할 하시고 교회의 어떤 사건만 관할 하시고 이스라엘과 당신의 어떤 백성들만 관할 하시고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야곱이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이 생기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만 이루시는 분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절망했는데 어떨 때 자기가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큰 장작권을 사버리고 아주 얕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성공할 줄 알았지만 자기 또 어머니하고 또 결탁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러죠. 또 아버지 앞에 가서 말이죠. 그 염소토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말이죠. 자기 형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일까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절망적인 야곱을 위해서 그 한 사람 위해서 하찮은 죄인 당장 지금 계명을 범하고 도망가고 절망 가운데
너무너무나 절망되어서 잘 때마다 너무 피곤하니까 돌베개도 그저 어떻게 딱딱하지만 그냥 베고 잠드는 그렇게 절망해 있는 한 명. 그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 위에 서 계신데 높은 분이 그 야곱 하나를 위해서 사다리를 높은 데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수천 수만 명의 천사가 오르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요. 그것을 보고 어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베델. 여러분이 히브리 말 가운데 베이스, 베이스는 집이란 말, 집. 베이스 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문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당해서 우리가 낭망해서 처져 있을 때, 그것도 주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고 주님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서 막 소리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 가운데 한 단계란 말이에요. 사다리예요. 주님께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해요? 낙하산 탔다. 뭐 그 당시 낙하산이 없었겠지만은 무슨 거기에 뭐 줄을 내렸다 그게 아니에요. 왜 사다리예요? 주님의 섭리의 스텝을 밟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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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사용하세요? 천사들. 천사들을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거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 믿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으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지. 그렇잖아요? 몰래 목사가 안 보고 장로가 안 보면요. 몰래 부끄러운 일을 해요. 그렇죠? 참 남들이 보면 부끄러워서 못 견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왜요? 그건 천사 안 믿으니까. 옆에 있던 천사를 믿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못하죠. 어떻게 그걸 해?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로 살아요. 주님의 섭리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한 개인의 일에 관여하시어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천사들을 보내는 하나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천 명 보내고 백 명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열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협력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죠? 시내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모세가 보았죠. 그것은 하찮은 가시나무지만은 떨기나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잖아요. 우리 속에 고난의 불이 타요. 근데 우린 태워지질 않아요. 경제적인 고통의 불이 타는데 난 태워지질 않아.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막 불타는데 내가 영혼이 죽 타지 않고 죽잖아요. 왜요?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불이니까. 그래서 이 가시떨기 나무의 그 불은요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시떨기 나무 같이 오셨어요. 가시떨기 나무는 뭐예요? 쓸모없는 나무 같이 나무를 생각할 수 있죠.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죄가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게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 가시떨기 나무는 인간의 육체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셨는데 어떻게 그 충만한 영이 죗된 육신을 태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보고 내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한 줄 알지만 그것은 아니죠. 베드로는 페트로스, 조약돌 적은 돌이에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조약돌이야. You are Petros.
너는 적은 돌이야.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가르치면서 그러나 이 반석, 나의 이 반석이 왜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두 서너 사람이 모여있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주님의 섭리의 사다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거 안 믿어요.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해요? 올랐다 내렸다. 제가 그 얘기하고 좋아하는 요요 게임이 맨날 요요 게임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될 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어요. 그건요 무신론자도 믿어요. 불교인들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잘 안 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야곱을 라반과 에서의 손에서 살리신 하나님, 요셉을 감옥에서 국무총리 되게 하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요셉을 그 고통을 주는데 노예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하게 하시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모함당해서 감옥에 가게 하시고 내려가서 감옥까지 가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감옥? 왕들의 신하들만 가는 감옥에 가게 하셨어요. 그게 다 섭리 아니에요? 왜 감옥 가게 하셨어요? 거기 떡 굽는 관원과 술 붓는 관원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꿈 해석을 해줘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꿈 꿨을 때 그 요셉을 기억해서 딱 안내해 주죠. 그 시점, 그 때, 그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그 시점에 딱 거기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에요. 아무렇지 않고 잘 있다가 그 시간에 됐다 가자 빨리 올려보라 주님께서 번쩍 들어서 딱 갖다 천사를 갖다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러면 그 일에 자기가 적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서서히 내려가서 나중에 거기까지 가 있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중에 불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 저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 가운데서 머리가 새카만 분들은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처럼 머리가 하얘지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지나서 돌이켜보면 다 주님의 섭리였어요. 얼마나 주님의 섭리가 많은지 몰라요. 애굽의 산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애기 모세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 왜 애굽의 산파들이 말이죠? 모세가 날 때 그 애기들을 갖다가 남자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게 마음을 감동하셨냐 말이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섭리예요. 왜 하필이면? 그렇죠? 또,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누이와 함께 미리암과 함께 어떻게 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애기 모세를 니우고 눈물 흘리면서 참 하나님께 큰일 기도하고 나일강에 떠내려 버렸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 왜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안아갔어요? 이게 다 주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섭리가 어떤 때 생겨요? 우리가 절망적으로 버림받아진 것처럼 느낄 때 주님의 섭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그걸 이해해야 돼. 여러분 보실래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마지막으로 이제 잡혀가죠. 로마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로마로 지금 마지막으로 여행해서 가는데 가다가 배가 파손되었어요. 여러분 배가 저도 안 당해봤지만 배가 파손되어서 고통당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배가 파손돼서 고통을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밀려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표류해서 다 거기 가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누워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이제 가서 거기 섬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먹을 걸 좀 얻어먹고 있는데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누가 나왔어요? 뱀이 나와서 바울을 탁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그 주위에 그 섬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뭐 심판받을 일이 있는 모양이다. 곧 죽겠다. 그렇게 했는데 툭툭 털어버리고 멀쩡하니까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거기에 있던 누굽니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바울을 인도했죠. 아버지가 굉장히 여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그를 고쳐줬습니다. 온 섬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왜 하필이면 말이죠. 왜 하필이면 가다가 그 장소에서 왜 배가 파손되고 그 고통을 하면서 거기에 밀려가서 그 고생을 하게 하셨냐 말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돌에 맞고 매맞고 감옥에 몇 번 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이제 로마 가는데 여기서까지도 주님께서 파산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시는 거예요? 보블리의 아버지가 살아야 돼요. 그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파산당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입장에서 보내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빌레몬서에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가 나오죠.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요?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저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로마까지 이제 도망가가지고 나 이제 안전하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 거리에 죄수들이 이렇게 끌려가요. 죄수들이 끌려가다 또 이렇게 멈춰 있다가 또 끌려가다 하니까 그거 신기하니까 죄수들 구경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바울을 보았어요. 근데 바울이 앉아있을 때마다 뭘 해요? 전도해요. 그 전도를 가만히 듣다가 어떻게 거기서 오네스모가 회개했어요. 종으로 도망간 오네스모가 아주 딱 잘 걸렸어요. 바울을 만나줘서 회개했어요. 회개한 다음에 나중에 당신이 누구요? 하니까 예, 저는 사실 노예였는데 도망왔습니다. 그럼 당신의 주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예, 제 주인의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내가 아는 자인데 당신은 어디에서 왔어? 내가 거기서 왔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당신 주인한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야? 딱 걸렸죠 거기에. 이게 주님의 섭리예요. 그가 도망가려고 아무리 도망쳐봤자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봤자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라고. 가긴 어딜가. 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레몬에게 빌레몬 형제여 당신에게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오. 이 편지를 왜 썼어요? 우리가 오네시모거든. 우리가 오네시모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간 하나님께 빚진 도망간 도망자들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죗된 육신을 쓰시고 포로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때는 모르고 살다가 어떤 때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어서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중보자가 되어서 뭘 쓰셨어요? 편지를 써주셔. 하나님 아버지, 이를 이 사람 받아주세요. 이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이게 다 여러분 섭리 아닙니까? 또 보세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거의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하만이 말이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되겠습니까? 너무 분이 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나중에 다 죽이려고 하지만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려고 자기 집 그 뒤에 50피트 높은 나무를 세게 장대 세워가지고 거기서 목을 달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말이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절하지 왜 인간한테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느냐. 내가 못한다. 또 이 하만은 아각 족속의 후예예요. 아각 족속은 하나님께 다 없애라고 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딱 남을 세워놨는데 그 이튿날에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날 전 밤에 아수에르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해 갑자기. 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갑자기 뭘 보고 싶어요? 궁중에 있는 서적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궁중에 어떤 이 특별한 일을 아주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상품을 어떻게 내렸는가 좀 그런 기록 있는 책을 좀 가져와라. 쭉 보니까 거기에 모르드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모르드게가 신하 가운데 두 명이 왕을 죽이려고 모함한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고에 받쳐가지고 위험을 위험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이 모르드개라는 사람한테 어떤 상을 주었느냐? 예, 상을 준 기록이 없네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하만아, 만약에 내게 정말 잘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게 큰 상과 영광과 존귀를 주려고 하는데 어떤 영광과 존귀를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때 이 하만이 말이죠. 그건 자기밖에 없거든요. 자기한테 그런 상을 줄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왕이시여, 제가 잘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예, 왕의 왕관을 그 사람들 씌워주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시내 한 바퀴 수산성을 쫙 돌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만세 부르면서 다 전하도록 그렇게 영광을 주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모르뚜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여기 하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진리 편에 서 있으면 우리를 잡으려는 원수가 우리를 높이게 돼요. 결국엔 우리가 진리 편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항상 그런 일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마 그 아하수엘 왕이 그날 밤에 자려고 했을 때 천사가 와서 자꾸 잠을 깨웠을 거예요. 이렇게 자꾸 당신 잠깐 깨, 책 좀 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섭리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가면 다 우리 들을 거예요. 하늘에 가면 다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6장 7절부터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이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나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모르드개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하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의 고삐를 자기가 잡고 자기가 하만을 태우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질리게 됐어요. 이게 섭리예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지나갈게요. 이 하만이 죽을 때 하만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0명. 하만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딱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10명 아들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열왕이 일곱째 뿔이죠. 열왕이 여덟째 왕인, 어떻게 해요? 교황권이 다시 올라올 때. 그래서 마지막 중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 세력이 다시 부활하면서 마지막에 여자의 나무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랬을 때 열왕이 열 아들들이 그에게 파워를 주고 보좌를 주어서 같이 마지막에 음모할 때 세상의 나라들이 연합하는 세력이 그를 추대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불에 그 마지막 세력이 태워 죽인 바 될 것을 요한계시록 17장은 예언해요. 그런데 재밌어요. 그 당시에 하만이 높아진 것은 말이죠. 그 당시에 이 아수르 왕 당시에 그때 페르시아 나라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고에 참 재정적인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만이 많은 금과 은을 국고에 바쳤어요. 그 어려운 그 대국을 도와줬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누가 미국을 방문한다 그래요. 근데 미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흥미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장을 좀 읽어보십시다. 시편 139장에 이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세요. 시편 139장이에요.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를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리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도망치려고 해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주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얼마나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찬송하는 얘기입니까?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이 참 그가 정말 이 오랫동안 인생을 산 다음에 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다 인도하신 섭리였거든요. 네? 입맛이 쓸 때도 달 때도 모든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 형질이 생길 때부터 나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도 쓰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인도 쓰세요? 어떤 때는? 참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지으셨다고 했어요. 영어로 King James Version, The Lord has made all things for himself. 그 Revised Standard Version, RS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Lord has made everything for its purpose.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목적에 따라서 다 있게 하시고 쓰신다. Even the wicked for the day of trouble. 마지막 시대에 아니 그 환란의 때 악인까지 쓰신다. 악인을 써서 어떻게 해요? 의인들을 누가 알고 있는지 골라내기 위해서 악인을 쓰세요. 그렇죠? 또 의인들을 마지막 시험에서 그들이 얼마나 진실된 줄을 우주 앞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세요. 악인들까지 사용하세요. 구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위해서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 참 이기적이네.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인데 토기가 여러분 무슨 항아리가 막 토기장애한테 무슨 불평해요? 왜 나는 항아리 만들었습니까? 날 꽃병 만들어 주시지. 감히 어떻게 불평을 해요? 만드는 자의 자기 임의지.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만드셨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소유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는 생애 매일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하는 일, 직업, 계획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비한 섭리들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주님의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 당신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다고요.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하여 나가신다고요. 아무리 우리의 생애가 복잡하고 뒤엉킨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꼴지어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또 이것은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악한 습관들을 길들이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시련들과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때는 병이 나게 하십니다. 어떤 연약한 점을 가지고 살게 하세요. 왜요? 우리의 죄의 본성과 악한 습관들을 다시 길들이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까지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27절 말씀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도 좋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젊을 때 한 번은 제가 극장 구경을 가려고, 영화 구경을 가려고.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그 영화가 상당히 안 좋은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구경 가려고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너무 머리 아파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참 안 보길 참 잘한 것 같아. 주님의 섭리를 몰라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예레미야 10장 23절 24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심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이죠, 갈멜산이 위에서 불이 내려온 다음에 비가 오길 기도했죠. 몇 번 기도했습니까? 일곱 번. 근데 왜 일곱 번이에요? 아니 불을 내신 하나님께서 금방 비를 내리시면 되지 왜 일곱 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살펴보라고. 예? 기도했어요. 가서 보아라. 아무도 없습니다. 또 기도해요. 또 가봐라. 계속 보고 또 보고 살피고 또 살피고 유심히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해서 주님께서 내 생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내 생애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을 어떤 섭리로 베푸시는지를 계속 살피고 보라고 일곱 번 기도하게 하셨어요. 일곱 번. 여러분 아이들은 말이죠, 부모의 계획을 모르죠.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요? 몰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가 어린을 당할 때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 엄마 얼른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개도 쫓아주고. 그렇죠? 나쁜 친구들한테 보호해주고, 야단쳐주고,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배웠어요?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섭리를 배웠어요. 그 나중에 어려울 때 가가지고, 엄마, 아빠, 뭐 그러면 알았어.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전쟁마당이나 그 어려운 힘든 그런 입장에서도 그 아이는 옆에서 뭐예요? 공기놀이 해요. 그렇죠? 공기놀이 한다고. 딱지 따먹기 하고. 그거 왜 그래요? 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서 어떤 섭리로 계속 인도해 오셨는가를 알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요. 그게 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하는 일이 남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 4장에. 그때 우리 마음이 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쭉 지나와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결국에는 다 주님의 뜻대로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근데요, 제가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성화하고 안절부절하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난리 쳤는지. 근데 가만히 지나보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셨네, 결국에는.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제가 난리 쳤어요. 제가 그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할 사람 생길지 모르지만 그렇게 난리 치고 제가 기도 안 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만 하면 되느냐? 그저 꾸준히 오늘 내가 주님의 뜻으로 살면 돼. 내일도 주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날 또 주님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 뭐 난리치고 그냥 뭐 울고 불고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결국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시간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딱 되더라고요. 그걸 뭐 우리가 지지볶고 난리치고 괜히 하나님 마음만 괴롭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물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참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아파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유한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 생활이 달라져, 우리 마음이 달라져. 여러분, 욥기 23장 6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섭리가 어떤 경우엔 안 보여요. 이 dark tunnel experience,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어떤 때는 아주 답답해요, 마음이. 예? 주님께서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주님의 섭리가 안 보여요. 그럴 때, 그래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어 답답해. 그때 내가 하는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로로 오늘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우리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주님이 결국엔 나를 주님의 뜻과 섭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으면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해요. 내일도 순종하고. 근데 우리가 절망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면 어떻게 사람들이? 불순종해요. 뒤로 물러가고 주님을 의심하고, 그렇죠? 그러므로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표현이 뭐냐? 오늘, 내일, 모레 주의 말씀대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순종하며 하나하나 살아나가고 정로를 걷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라 하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짐승의 피 환란이, 짐승의 피 환란이 와서 막 죽이려는 막 명령이 내리고 핍박이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과거에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섭리의 인도에 오심을 이해한 자들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지는 성도의 인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섭리를 이해하세요. 섭리를 발견하세요. 섭리를 보세요. 그 섭리를 신뢰하세요. 과거에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일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것이 성도의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 그래서 시편 119장 83절과 87절을 말씀하세요.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이해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님을 향한 큰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서 결국에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기다려서 매일매일 주님의 섭리를 살필 때 야곱이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서셔서 사다리를 내려주시고 천사들을 왕래케 하신 것을 우리도 보게 해 주셔서 돌베개를 베고 차디찬 곳에 누워 자는 것 같은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사는 그런 결심이 야곱처럼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